불과 몇번 있겠습니까, 사실. 참큰 고통이긴 하지만 불과 몇번 없어요, 사실은. 그런데 그렇게 애착하고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붓고 빚까지 내 가지고 끌어부었건만은 툭툭 떨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많이 들렸습니까, 엊그저께. 엄청 들렸죠. 그토록 애착하고 사랑했건만은 그게 나를 떠나버린다고. 그게 나를 떠나버려. 그게 총 출마한 사람이 뭐 800명? 그랬나요? 근데 붙은 사람이 몇 명이죠? 그 나머지는 전부 에벨리고야. 사랑한 것과 사랑하는 명예와 떨어진 고통이야. 근데 그 가족, 그 주변 사람, 그를 돕던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, 또? 찍은 사람도 약간 애착은 있지. 찍은 사람도 약간 염착은 있어요. 약간의 염착은 있어. 그렇습니다. 에벨리오라는 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. 사람과는 사실 불과 얼마 안 되는데, 돈, 명예, 제일 많은 것, 일상생활에서 자존심 짓밟히는 것, 그것도 자존심에 대한 애착, 알게 모르게 내가 얼마나 애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. 내 자존심에, 나에 대한 애착. 근데 그 자존심 짓밟히면 그냥 죽을 맛인 거예요, 이거는.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. 가까운 사람이 내 자존심을 구겨버리면 더 아픈 거예요, 이거는. 더 아픈 거라. 그것도 에벨리고에 해당돼요, 전부. 내가 애착하는 것이 짓밟혔을 때, 그것도 에벨리고예요. 구부듣고 구하려고 하는데 얻지 못하는 거. 그것도 참 고통이 많죠. 그런 등등 하며, 그 다음에 염착, 물들고 집착하는 거, 그 다음에 소연, 타버린다는 뜻입니다. 홍명 소연이라 그래서 소연. 이걸 활활 타버리는 거. 불교에서는 선한 일을 많이 하고, 공덕을 많이 짓고, 그 다음에, 기도를 많이 하고, 공부도 많이 했는데,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거 사라짐. 그 공덕과 그 공부가 타버리고 없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. 그런 줄 알면서도 저도 참그잘 태워버리는 일을 저지르는데 무엇이 태우느냐? 화가 태우는 거예요. 화. 불화자야, 그게. 불이 태우는 거예요. 화가 태우는 거예요. 그래서 저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환경 강설책이 보현 행품이라는 게 있어, 중간에. 보현 행품에 보면은 사람들이 한번 진심을 내는데 백만 가지 손해를 가져온다, 그랬어요. 백만 가지 손해가 온다. 그 백만 가지를 쭉 나열해놨어요. 그래서 환경 한 권을 나중에 만약에 누구에게 선물한다 하면은 보현 행품을 설명하는 게 좋아. 거기에 이제 백만 가지 손해가 온다. 하나씩 설명 다 해놨어. 내가 또 부연 설명 다 했어. 거기다가 그 유명한 홍도비구 알죠? 금강산 돈도암에서 있었던 홍도비구의 이야기. 그걸 내가 다 실어놨어, 그 안에다가. 그 환경보다도 뭐 훨씬 많게 양이 몇장 되게 그렇게 실어놨어요. 어떤 스님이 금강산 돈도암에 그 유명하다고 해서 갔더니, 절은 뭐 거의 풍지박산이 되다시피 텅 비었고 썰렁한데 아무도 없더래요.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그 느낌을 느끼고 있는데 큰 구렁이가 나와가지고, 큰 구렁이가 나와가지고는 그 인상이 아주 선량하게 생겼는데 사람을 뭐 해칠 것 같지는 않는 거야. 근데 이 구렁이가 도대체 어떻게 된 연륜인가를 이 수행한 스님이 잘 이렇게 감지를 해 보니까 그 스님이, 그 구렁이가 거기 돈담에 있던 홍도라고 하는 비구였어. 수행을 잘하는 비구였는데 그 사연을 이제 그 꼬리에다가 말하자면 물을 묻히고 부엌에 가서 재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마당에다가 하루 종일 그걸 쓰는 거야. 싫었어요.
시로 썼는데 그 내용인즉슨 뭔가니 내가 이렇게 돈도 하면서 혼자 고생하면서 수행을 했는데 병이 들었어. 병이 들어가지고 어느 날 마당에다 나와서 봄에 햇빛을 쬐고 있는데 나무를 이렇게 그 옷이 따뜻하니까 옷을 이제 걸어놓고 햇빛을 쬐고 있는데 바람이 한번 확 불어가지고는 옷이 저기까지 날아가 버리고 먼지를 확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그 아픈 그 몸에다가 막 엄청난 그런 충격을 준 거야. 바람이 휘몰아치니까. 그러니까 얼마나 옷을 주우러 갈라 해도 거리가 멀고 몸도 아픈 데다가 거기다가 먼지까지 뒤집었었지. 예. 그래가지고 이 홍도 비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너무 그 참 한스럽거든. 부처님도 무심하시지. 내가 이렇게 혼자서 고생하면서 이렇게 수행하느라고 했는데 오랫동안 수행했는데 왜 도량신이 바람이 오면 좀 지켜주든지 안 하고 화엄성중이 지켜주든지 안 하고 내 옷을 갖다 저 누더기를 갖다 저 멀리 갖다 던져버리고 바람은 이렇게 몰아쳐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하는가 하고 화가 팍 나왔어. 화가 나서 도저히 화를 삭힐 수가 없는 거야. 자기 공부한 생각하니까 화가 엄청난 거예요. 그래가지고 화를 도저히 삭힐 수가 없어가지고 그만 그 길로 큰 뱀이 됐어. 그러니까 화 많이 내면 뱀이 된다 그래. 뱀은 징그럽잖아요. 사랑하는 아내도 화를 내고 있으면 징그러워. 사랑하는 남편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친한 사람도 화내면 무조건 징그러워.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.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화낸 사람에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. 그래서 화는 뱀으로 표현되는 거야. 뱀으로. 징그러운 뱀으로 표현되는 거라. 그래서 그 뱀이 된 거예요. 그 화를 많이 내가지고. 그런데 정신은 말짱한 거야. 화 한번 잘못 내가지고 그 화를 삭히질 못해가지고 뱀이 됐어도 부처님이 한스러운 거야. 부처님이 원망스러운 거야. 내가 이렇게 공부 고생하면서 먹을 거 입을 거 못 먹고 못 입고 하면서 이렇게 공부했는데 도량신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다니 병든 것도 안타깝고 화나는데 병이 나가지고 늘 평소에 불만이 많아서 부처님인데 그러다가 그 병든 몸에다가 바람까지 불어가지고 먼지를 일으키고 옷을 갖다 저기 시궁창에다 갖다 몰아넣지 등등 해놓으니까 그만 화가 겹쳐가지고서 그렇게 뱀의 그 몸을 받게 된 거야. 그래서 정신은 말짱한 거야. 그래서 나는 이렇게 화 한번 내가지고 10년 공부 나무함이 타버리 돼버렸다. 그러니 뒷사람이라도 제발 화내지 말고 화낼 것을 경계를 해서 이렇게 화를 내지 않도록 하라. 그 화 한번 내는 것으로서 10년 공부 도람이 타버리 된 거야. 그 다 타버렸어. 여기 소연이라고 됐잖아요. 다 타버렸다. 공덕을 다 태워버리는 거야. 그동안 지은 복을 다 태워버리는 거야. 그동안 닦은 수행을 다 태워버려. 이거 꼭 기억해요, 소연. 다 태워버린다. 그러니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니 뒷사람은 반드시 기억했다가 경계하라고 거기다 이제 내가 이렇게 써놓으라. 결론이 그거야. 그 내용을 쭉 이렇게 시로 다 써놨어요. 쓰고 뒤에다가 이제 그렇게 경계하느라고 이렇게 쓰니 뒷사람들은 반드시 이거를 보고 그렇게 하라고. 그렇게 하니까 이 그 찾아갔던 그 스님이 그것을 딱 보고는 그걸 이제 붓으로 다 썼어요. 그 뭐 마당에 이렇게 쓴 거 금방 지워질 거니까 붓으로 다 써가지고 이제 자기도 이제 갖고 그 벽에다 그 돈도함에 이제 방에 벽에도 이렇게 크게 써서 걸어놓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 내용을 온 세상에다가 폈어요. 그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가르침이라 돈도함에 그 홍도 비구가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. 근데 마침 환경 그 보현 행품에 사람이 한번 진심을 크게 일으키면은 100만 가지 손해를 본다. 100만 가지 손해를 본다.
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그 책에다가 갖다 이제 자세하게 끌어놨습니다. 보현 형품 기대하십시오. 곧 나올 거예요, 책이. 소연이라고 한 그 뜻을 보니까 왜 소연인가? 고통의 원인이 화를 내서 그동안 내가 닦은 공덕, 내가 지은 공부, 수행 이게 다 타버린다 그러잖아요. 그 뭐 가족 간에도 참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어쩌다가 무슨 일로 화를 한번 되게 내버리면은 그 고맙던 게 다 날아가 버리잖아. 뭐냐,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다 팽개치고 떠나고 싶잖아요. 떠난 사람도 많고 사실은. 화라는 게 그래. 그 공덕이 다 타버리잖아요. 그 순간. 평생 빚을 지고 평생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했는데 화 한번 제대로 내버리면 그만 그 공덕이 다 타버리는 거야. 그리고 미움까지 쌓여 오히려. 마이너스야. 마이너스가 된다고. 미움까지 쌓이게 된다고요. 그런 이치가 있어요. 세상에 뭐 큰 전쟁 같은 것도 보면은 뭐 우리 주차 문제로 싸우고 무슨 뭐 살인까지 벌어지고 층간소음 관계 이런 것도 전부 화 때문입니다. 따지고 보면 화를 삭히지 못해서 그러고 또 세상에 벌어지는 큰 전쟁 같은 것도 그 원인을 따지고 보면 전부 화합니다. 화가 근원이 돼요, 사실은. 그래서 모든 걸 다 공덕을 다 태워버린다. 수행을 다 태워버린다. 모든 선업을 다 태워버린다. 그런 내용입니다. 홍명 유전이다. 흘러간다. 그랬어요. 흘러간다. 이것도 이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. 변화와 같은 거예요. 변화하니까 하나의 그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죠. 홍명, 폐괴근이다. 그래서 폐괴, 무너지고 없어지고 망가지는 그런 그 근본이다. 그 다음에 홍명, 속재유라 그랬어요. 재유, 모든 있음. 요건 이제 재유라고 하는 것은 3개 25유라 해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근원이 전부 이 유입니다. 뭐든지 다 있다고 하는 데서부터 우리 삶이 영이 돼요, 사실은. 그것이 지속하는 거. 어쩔 수 없는 일이죠, 이게 사실은. 우리의 모든 삶은 존재함으로부터 있는 것이고 그 존재함이 지속함이 하니까 우리 삶이 지속되는데 그것 또한 고통의 원인이다. 그래서 속재유 그랬어요. 모든 존재, 모든 있음이 지속되는 것. 그 다음 홍명 악행,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. 악행은 고통의 원인이죠. 그 다음에 애착, 홍명 애착 그랬어요. 애착 뭐 저 앞에서 염착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. 무들러 집착하나 애착하나 참뭐 이게 고통의 원인이요. 그래서 우리가 애착 안 하고 살 수가 없는데 애착은 하되 무심히 또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무심하면서 또 애착할 때는 애착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중도적인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한번 애착하면 애착한 데 빠져버리지 무심하지 않고 무심하면 무심한 데 빠져버려서 또 사랑할 줄 몰라. 그래서 사랑과 무심이 병행해야 돼요. 그래서 항상 융통자제하는 그런 그 무슨 마음 상태를 지내야 되는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. 어려운 일이긴 해요. 그러나 말하자면 원숭이가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어떤 그 과일을 큰 통 속에다 이렇게 넣어놨는데 손을 넣어가지고 과일을 잡으니까 손이 빠지나 움켜 잡으니까 손이 안 빠지지. 그리고 사람은 쫓아와서 원숭이를 잡으려고 하고 원숭이는 잡은 게 아까워서 도저히 손을 빼지를 못하고
우리 그런 상황에 있어요. 지금 처지가. 모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. 참 놀라니 아깝고 안 놀라니까 내가 죽겠고 놓으면 사는데 그 놓지를 못해가지고 그게 염창이니 예창이니 하는 것이 우리 생활에 다 그런 겁니다. 뭐 이런 것은 우리 불자님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고 또 경험해도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후회하였다가 반복하고 후회하고 반복하고 언제나 철이 들는지 그렇게 삽니다. 홍명병원이라 그래서 병의 근원. 그래서 병의 근원은 뭐 고통의 원인입니다. 그 다음에 홍명분수라 그랬어요. 나눠지는 숫자입니다. 분수. 이건 이제 하나로 있으면 좋겠는데 나눠지니까 나눠지니까 거기서 또한 고통의 원인이 된다. 뭐 그런 뜻입니다. 그 다음에 멸성계. 고성계하고 집성계는 다 안 좋은 이야기예요. 보면은. 그 다음에 이제 멸성계하고 도성계는 되게 좋은 이야기입니다. 멸성계는 고통을 소멸한다는 뜻이고 도성계는 소멸하는 방법이니까.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나눠져요. 멸성계의 십종명이라 모든 불자들이여 말한 바 고멸성계자는 고를 소멸하는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저 미룬 세계 가운데서는 혹은 이름이 제1이 제1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되는 뜻이 있는데 그 가운데 중도적인 뜻 어디에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뜻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이치 그것이 제1이야. 아까 원숭이 비유를 들었는데 욕심이 나서 그 통 속에 있는 그 과일을 잡을 때는 잡지만은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오면 얼른 놓아버리고 과일을 놓아버리고 도망가야 살 거 아니야. 그걸 놓고 잡음을 자유자재로 해야 돼. 놓을 때는 놓고 잡을 때는 잡을 줄 알아야. 놓아도 후회하지 말고 잡아도 너무 애착하지 말고 이거 내가 잡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너무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도 잡아요. 그러다가 이제 사다리나 그러면 이제 하는 소리가 내가 그럴 줄 알았다. 내가 자기 일인데도 내가 그럴 줄 알았다. 이러고 이제 그때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. 그래도 그쯤 된 사람은 좀 괜찮아 사실은. 내가 그럴 줄 알았다. 그 다음에 홍명출리라 그랬어요. 출리. 출리는 벗어난다 하는 뜻입니다. 벗어나는 거. 집착에서 벗어나고 애착에서 벗어나고 번뇌에서 벗어나는 이 모든 벗어나는 것을 출리라 하는데 경전에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. 홍명 가 찬탄. 찬탄할 만하다 하는 거예요. 찬탄할 만한 내용. 그것은 전부 이 찬탄 그것을 통해서 말하자면은 고통이 소멸되는 거. 우리가 찬탄 안에서 그 고통이 따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. 또 그렇다고 이제 찬탄 잔뜩 내가 어떤 스님 엊그저께 여기 저 행사가 있어서 왔는데 근래 저 말사 주지하다가 주지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있는 거야. 지금 주지 떨어진 지 한 두 달 됐어. 그래갖고 거기 주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주지 모가지 달아났다 그렇게 표현을 해. 아이고 수자가 참 잘 됐네. 내가 그랬어. 아이고 그거 뭐 그거 초등학생들이나 하는 거지. 수자가 수행하는 그 스님은 대학원생인데 대학원생이 뭐 초등학생 그거 하는 거 그거 집착하고 있을 게 뭐 있냐. 잘 됐다고 시원하겠다고 내가 말은 그렇게 했는데 내 집집에 그 사람 마음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. 내가 가 찬탄했거든. 찬탄을 했는데 떨어진 걸 찬탄했는데 난 지금 오매불망 그걸 도로 잡고 싶은데 저 스님은 저렇게 찬탄한다 내놓은 것을 모가지 떨어진 것을 저렇게 잘 됐다고 저렇게 자꾸 이야기하는구나 그 생각을 할 것 같아가지고 내 지금도 마음에 걸려 사실은. 그래도 그렇게
그럴 때 법문 한번 해주지 언제 하겠어요. 그 비슷한 그 동료인데 법문하기 어려워요. 안 해요. 못 해요. 해봐야 미움만 사지. 예, 그 누가 몰라서 안 하나? 이러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절대 안 합니다. 안 하는데 그런 기회에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. 그러면 혹시 이제 좀 인연이 있다면은, 선근이 있다면은 좀 귀에 좀 들어가라고. 아, 참. 그 듣고 보니 마음은 아프지만 그 말이 맞다. 아, 그거 뭐, 그 수행자가 그까지 그 주지 그 집착할 게 뭐 있나. 그리고 좀 시원하게 벗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라고. 홍명 안온이라 그래서 안은이나 안온이나 이제 편안하다는 뜻입니다. 편안하다. 그렇죠. 편안하면 뭐, 고통이 소멸되는 거죠. 멸성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? 멸성제. 고통이 소멸하는 거. 또, 그 다음에 홍명 선취입이다. 그래. 입치다. 선입치. 잘 들어간다는 뜻입니다. 잘 들어가고 잘 나아간다. 그렇죠. 사람이 나아간다 하는 이 취자는 우리가 이렇게 법해오는 것은 선입치야, 사실은. 근데 선입치가 못되고 악입치가 되면은 그건 이제 고야. 또 고집이고 고의 원인이 되고. 그렇습니다. 그런 것을 우리가 하루의 생활을 하는데도 아주 현명하게. 당장 눈앞에 이익이 돌아오는 것, 그러나 그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그 이익이 아닌 것그 이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인가 하면은 내가 당연히 취해야 할 것이 아닌데도 내가 부당하게 취하게 되는 것, 그런 거죠. 그 그릇으로서는 그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아등바등 집안 식구들 다 애매이고 있는 돈 다 갖다 끌어붙고 빚까지 져가지고 그리고 또 그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4년을 기다렸다 또 나오려고 하고 또 나오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집안 망한 사람들 한둘이가 아닙니다 지금. 집안 망하면 좋은데 온 집안 식구들 다 망하고 지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다 망하게 하고 우리 화엄 행자들은 그런 어리석은 짓 안 하죠. 홍명 조복이다. 그 자기 그런 그 부당한 그런 그 명예욕 같은 것도 스스로 조복 받아야죠. 조복. 스스로 조복 받아야지 남이 이야기해 가지고는 안 돼요. 그러나 나는 서로 남의 말 듣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. 한 사람도 없다. 한 사람도 없는 줄 알면서도 나 이야기하는 거 간섭하고 이야기하고 간섭하고 이야기하고. 여기 저 이번에 또 법무사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스님들이 많이 이제 거쳐갔는데 아, 이 세주지가 왔으니까 그 본래 법무사는 화엄사찰인데 스님도 있고 스님이 좋은 책도 냈고 하니까 화엄살림을 크게 하면은 참 좋겠다고 그 얘기를 해요. 그 얘기를 해서 이제 그래 내가 그 스님 보고 그랬지. 스님 누구 말 듣습니까? 내가 그랬어. 절대 안 듣는 사람이거든. 나도 물론 그 스님 말 안 듣지만은 그래서 스님도 내 말 안 듣고 나도 스님 말 안 듣는데 내 말을 지금 주지나 지금 소임자들에게 하면 듣겠습니까? 내가 그랬지.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야 그게 되는 일이지 옆에서 말하면 그건 뒷방에서 간섭하는 것밖에 안 된다. 오히려 마이너스다. 하려고 하는 마음 조금 냈다가도 도로 집어넣는다. 그게 세상사예요. 뭐 가깝고 멀고 아무 상관없습니다.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마음 조복시키는 거 그게 마음이 편안한 거야. 조복시키는 그게 멸이야. 고를 소멸하는 길입니다. 멸성제잖아요. 고를 소멸하는 방법은 내 마음 그런 그 조복시키는 방법 조복시키는 방법이 제일 편안한 거예요. 그 다음에 홍명 1분이다 그랬어요. 아까는 저기 이제 분수라고 해서 나눠지는 것을 말했는데 여기는 1분이다 하나다 하는 뜻이겠죠. 하나다.
하나, 모든 것이 하나이면은 또 그것도 이제 고통을 소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. 그 다음에 무죄 그랬어요. 죄가 없으면 그건 당연히 고통이 소멸되죠. 허물이 없는 것. 그 다음에 홍명, 이 탐이다 그랬어요. 탐욕을 떠나면은 그것도 또한 고통을 소멸하는 것이 됩니다. 고통은 탐욕에서부터 오니까. 홍명 결정이다 그랬어요. 이 분명한 거, 결정적인 거, 확실한 거. 그렇죠. 뭐든지 확실하고 분명하고 결정적인 것은 그건 또 고통을 소멸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. 그 확실하지도 않는데 나와가지고 그러면 고통만 따르죠. 뭐 한 번 그 발표하는데 떨어졌다 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. 그 후유증이 그 파장이 얼마나 많습니까? 그 참 점장 체면 다 구겨버리고 뭐 그 당사자가 아니니까 자세하게는 모르지만은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겠습니까? 그 생각하면 참 불쌍해요. 그 다음에 도성계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죠. 고통을 소멸하는 방법을 도성계 그렇게 합니다. 거기에 열 가지 이름이 있다. 모든 불자여 말한 바 고멸 도성계자는 고를 소멸하는 방법의 도 그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저 미룬 세계 가운데선 혹은 이름이 맹장이다 그랬어요. 용맹한 장수다. 용맹한 장수는 이건 이제 무슨 저기 삼국지에서나 무슨 초안지에서 나오는 그런 그 장수가 아니라 무슨 뭐 항우나 무슨 뭐 장비나 무슨 유비나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혜의 장수. 경전에서는 지혜로운 장수는 번뇌의 적과 싸워서 번뇌를 소멸한다. 그렇습니다. 항우가 그 참 천하 장사고 용맹이 대단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패하고 말잖아요. 그 무력으로서 잘난 채 하는 것은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죠. 그래서 부처님은 늘 용맹한 장수 이런 말을 참 잘 쓰시는데 용맹한 장수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. 그게 제일 용맹한 장수죠. 그 항우 이야기 보면은 역사적으로 제일 아주 용맹한 장수인데 자기를 못 이겨. 한 번도 자기를 못 이겨. 그래서 자기를 못 이기는 바람에 계속 망하는 거예요. 자기를 못 이겨서 망할 결국. 그렇습니다.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진정한 장수고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. 그 맹장이 그런 뜻입니다. 그 다음에 상행, 아주 훌륭한 행, 높은 행. 우리가 이렇게 화엄경 공부하는 사람은 상행을 하는 사람입니다. 아주 훌륭한 행을 하는 사람이에요. 우리가 이 시간에 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뭐 사기도 칠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그 저급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은 이제 화엄경을 앞에 놓고 이게 뭐냐 해갖고 거기에 그래도 이해되는 것은 참 마음에 새기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정신 세계 속에 차츰차츰 그것이 젖어드는 거예요. 모르는 사이에 젖어드는 거라. 그야말로 콩나물을 키우는 물 주는 일과 같이 물은 다 빠져나가지만은 그 콩나물은 무럭무럭 자라듯이 우리도 이 좋은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새기면 다 잊어버리지. 잊어버리지만은 그래도 그 말이 전부 귀를 통해서 저 아리아식 제8장식에 가서 다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상행을 할 필요가 있어요. 그 다음에 홍명 초출이다. 그래서 뛰어난다. 뛰어난다는 뜻을 뭔가 하면 어떤 그 이치에 맞지 않고 이치라고 하면 이제 인연의 이치. 불교에서는 제일 첫째가 연기의 이치, 인연의 이치입니다. 인연의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것에서 뛰어나는 것. 그 우리
보통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인연의 이치에 맞지도 않는 걸 자꾸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망하는 거지 계속. 그래서 인연의 이치를 잘 살피는 것입니다. 인연의 이치를 잘 살피는 사람이 뛰어나는 사람이야, 초출. 그다음 홍명 유방편이다. 그래서 방편이 있다. 그 방편을 써야죠. 방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방편을 가지고 쓴단 말입니다. 혹은 이름이 평등 아니다. 평등하게 보는 눈이다 그랬어요. 평등하게 보는 눈.